안녕하세요. PSU 에듀센터 유튜브 진행자 문양입니다. 오늘은 2020년 입시부터 UC가 SAT 점수를 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반향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영향인지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그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뀌고 있는 SAT가 대세가 되는 건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전문가를 모시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실 PSU 에듀센터 최주공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짜잔! 네, 안녕하세요. PSU 에듀센터 대표 최정웅입니다. 저희 회사가 유튜브를 촬영을 이제 시작한 지 거의 한 1년이 돼갑니다. 그렇죠? 네. 1년 하셨나요? 네. 그런데 아직 구독자가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를 호응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앞으로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제 업로드하고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주제를 저희가 그 UC 계열의 대학이 SAT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발표가 돼서 그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일단 그것을 토대로 해서 SAT 시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담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내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캘리포니아 대학에 갈 건데 SAT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심지어는 동부 지역에 계신 분들조차도 SAT 시험을 이제는 안 봐도 되니까 내가 SAT 공부를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씩 있으세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이제 몇 가지 토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SAT 시험이라는 것은 한국의 수학능력 시험과 용어가 같죠. SAT는 Scholastic Aptitude Test,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시험, 즉 수학능력 시험인 것이죠.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학능력 시험을 고3이 끝난 학생들이 안 본다? 이런 학생들은 거의 없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서 나는 수능 점수를 반영할 거야, 반영에 90% 할 거야, 80% 할 거야, 70% 할 거야, 조금씩은 다르고, 또 수시가 있어서 뭐 안 들어가는 전형도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수학 능력 시험을 보지 않는 고3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수학 능력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 한국처럼 정부가 아니에요. 컬리지 보드라고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시험을 출제하고 그 점수를 입시에 반영할까 말까는 대학이 결정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넣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학교는 내신만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내신 넣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학교는 ACT만 넣을 거야. 이럴 수도 있죠. 또 토플도 있고 듀오링고도 있고 뭐 미시건 시험, 캠브리지 시험, 시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학들은 유학생을 뽑는 기준, 그 다음에 영주권자를 뽑는 기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고 자기들이 결정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논의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논의일 수도 있겠죠. 그게 원천적으로 그 대학의 다양성이나 어떤 정부의 개입점도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대학의 선발 방식이 많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한국에 수시라고 하는 게 있고 정시라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전부 사실은 미국에서 있었던 제도죠. 미국의 정시를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레귤라 전형이 되는 거고 한국의 수시를 미국식으로 따지면 early action, early decision 이렇게 두 가지 early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를 한국이 가지고 와서 적응시킨 거다, 적용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은 우리 학교의 정책상 학생들을 선발할 때 SAT를 넣을까 말까에 대한 자율성이 굉장히 많기 있어서 사실은 현재 미국의 대학이 4,5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유학생들에게 SAT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는
5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천 개에서 50여 개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태까지도 크게 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갈 때 100위권 밑으로 가게 되면 유의미한 유학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되기 때문에 SAT가 매우 필수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UC라고 하는 상위권 대학에서 SAT를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주제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University of California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대학이 이 SAT를 빼게 되는 입시에 SAT를 빼게 되는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시카고 대학에서 먼저 UC보다 먼저 SAT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시카고 대학에서 생각하기에 SAT 성적은 상류층에만 유리한 시험이다 라는 견해와 논의가 많았었어요. 그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SAT 시험을 보는 지역이 미국에서는 서부와 동부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 지역만 SAT를 본다는 거예요. 중부 지역이나 이런 중동부, 중북부 이런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AST 시험을 많이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AST는 SAT에 비해서 좀 수월한 약간 각도에 따라서는 편안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SAT 시험이 서부와 동부가 많이 본다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게 상류층을 위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다 라고 하는 현상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 조사에 의하면 SAT 성적이 점수가 이 영어 성적 800점, 그 다음에 수학 성적 800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수학 성적을 가지고 보면 800점 중에 700점 이상의 점수를 맞는 사람들의 분포를 분석해 보니까 백인들이 45%, 그 다음에 아시안이 43%, 그 다음 히스패닉이 6%, 그 다음에 흑인이 1%였어요. 그 말은 수학의 점수를 높게 맞는 사람들은 백인과 아시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뭔가 투자가 많이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한 시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그것을 선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택으로 해놓던 거는 뭐냐면 시험을 내가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봐야죠. 그거는 어차피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봐서 제출하겠다 하면 제출을 받아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더니 2018년 결과가 재밌는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뭐냐,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초상위권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대학에 농촌 지역의 입학생들이 25% 늘었어요. 그리고 이민 1세대, 다시 말하면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민 1세대가 50% 이상 더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숫자에 비해서. 아, 그럼 이건 효과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와중에 LA 지역에, 컴프턴 지역에 있는 학생 연합회가 SAT 시험은 불공정한 시험이다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SAT 시험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 라는 소송을 제기했죠. 그 컴프턴 학생 연합회는 주로 히스패닉과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그 법원에서 그 컴프턴 연합회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UC에 명령을 내리죠. SAT 성적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그 명령을 수용해서 그 미국의 UC 계열이 SAT 성적을 이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UC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SAT 성적을 제출해도 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상황에서 선택 상황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캘리포니아의 대학을 UC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SAT 시험을 본 학생도 되지만 안 본 학생도
UC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상급 법원에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 선택 옵셔널, 다시 말해서 SAT 성적을 옵션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 반영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UC는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아예 SAT 성적을 반영하지 않을게.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출해. 하지만 입시에는 반영하지 않아.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이제 UC는 25년까지 유예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동안에는 21년부터 20년부터 25년까지는 SAT 성적을 옵셔널로 하기로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발표를 바꿔서 아예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UC는 아이들을 뽑을 때, 학생들을 뽑을 때 뭘로 뽑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난맥상이 시작이 돼요. 물론 내신 성적으로 뽑을 수도 있고, 또 뭐 토플 성적을 제출해라 이럴 수도 있고, 뭐 AP로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UC처럼 경쟁률이 수십 대 1이 되는 그런 대학에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뽑을까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국에서도 이 내신 성적 그 부풀리기라는 현상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1990년대. 이제 어떤 현상이었었냐면,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바꾼 거예요. 절대평가로 바꿔서 모든 학생들이 90점이 넘으면 수, 그 다음에 80점대는 우, 70점대는 미, 이런 식으로 성적을 매긴 적이 있었죠. 그래서 90점이 넘는 학생이 전교생의 90%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90%가 다 수예요. 이게 학생들의 변별력이 점점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성적을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90점 이상에 맞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교과서 지문을 가져다 놓고 구멍만 뚫어놔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 외우고 들어가서 다 만점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결과, 연세대학교에 지원을 한 학생들 중 5,000명 정도의 학생이 모두 1등급.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도대체 어떻게 뽑죠? 모두 다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뽑죠? 그래서 토플 성적 가져와라, 다른 걸로 보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 또 생각지 못했던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것을 다시 대체하기 위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죠. 그래서 수시와 정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현상들이 한국에서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SAT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을, 좋은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그런 학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시험이기 때문에 SAT 성적을 넣지 않겠다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이 교육평등권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교육평등권만 보장이 됐지 대학의 선발권은 너무 애매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을 다 뽑아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용하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UC가 25년까지 자체 시험을 개발합니다. 어떤 시험? 네, 본인들의 자체 시험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25년부터는 SAT가 아닌 UC 시험을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교육평등권과 어떻게 이게 매칭이 되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찬반 논쟁이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SAT 시험을 점수를 입시에 반영할 것인가 반영하지 않을 것인가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그 견해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견해가 나눠질 것 같아요. 자, SAT 점수를 입시에 반영하지 말아야 된다, 즉 SAT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SAT는 불공정한 시험이다? 그렇죠. 예,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부유한 사람과 부유하지 않은 사람, 교육의 기회를 많이 받는 사람과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내 처해 있는 입장을 너무 반영하지 못한 시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SAT는 시험을 반영하면 안 된다, 점수에 반영하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로 큰 주장은 뭐냐, SAT 시험을 보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네. 이제 뭐 부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뭐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험 비용이 너무 비싸요. 자, SAT 시험 비용이 얼마 정도 되냐 하면 $43에서 $53 정도까지 이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에 의해서 그러면 한 $7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번 시험에 70에서 $70를 쓴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의 입장에서 시험을 한 번 보냐? 그렇지가 않아요. SAT 시험은 수능과 달리 미국에서는 한 10회 정도, 한국에서는 4회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3, 4회 정도의 SAT 시험을 보는데 $70라고 하면 4,7,28, $280 정도의 돈을 지출하게 되겠죠. 시험만으로. SAT를 1년에 전 세계에서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보는지 혹시 아시나요? 꽤 많이 볼 것 같아요. 꽤 많이 보죠. 왜냐하면 전 세계 학생들 중에 미국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166만 명 정도의 시험을 보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50를 기준으로 해서 160만 명이 넘으면 1년에 시험 비용이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즉 컬리지 보드가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캘리포니아주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꼭 SAT 시험을 봐야 하니? 이렇게 일반인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학교 내신 성적도 있고 다른 어떤 패턴을 통해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정책을 바꾼 거죠. 두 번째 큰 이유는 비싸다입니다. 시험이. 그리고 여러 번은 봐야 되는데 비싼 시험을 본다는데 여러 가지 그걸 위한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SAT 시험은. SAT 시험을 위한 공부를 따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또 공부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의 평등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SAT 시험이 SAT 시험 점수를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유씨의 견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SAT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아까 얘기하면서 살짝 나오기도 했었는데 혹시 이 시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학생들을 좀 객관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네. 제 생각에는 SAT 시험 찬성론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의 그 근거는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SAT를 빼버리고 난다면. 나머지는 내신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교마다 너무 많이 다르고 맞아요. 어떤 학교는 잘 주고 어떤 학교는 못 주고 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신 선상에서 이 학교 학생과 이 학교 학생을 변별할 수 없죠.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외고의 3등급과 일반고의 3등급을 같이 놓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UC같이 인기가 많은 대학은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럼 지원자가 많으면 교육평등권을 주장한다면 모두 다 선발해줘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뭔가의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게 현재로서는 SAT 시험이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두 번째, 한 가지 또 재밌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SAT 시험이 오히려 교육평등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 내가 저소득층에 삽니다. 저소득층에 사는 학생이 내가 좋은 대학을 갈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SAT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고시가 있었잖아요. 네. 판사가 되려면 사법고시 시험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돈이 없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통과하면 내가 판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논리죠. 내가 저소득층에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SAT를 잘 보면 나의 다른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델라웨어 같은 주에서는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SAT 성적이 높으면 장학금을 훨씬 많이 준다. 이렇게 그 불공정한 것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불공정한 부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같은 것들을 SAT 시험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일리가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했던 이 학생은 굉장히 가치 있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주고 장학금을 많이 줘서라도 이 아이를 데려오자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위 얘기하면 SAT 찬성론자들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 다음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SAT 찬성론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 뭐 한 10년 전쯤 지금은 캘리포니아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잘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 아너슈아 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캘리포니아 재정이 파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립대는 UC는 주립대잖아요. 주립대는 캘리포니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립대에 비하면 등록금이 저렴한 건데요. 당시 그 지원금이 끊겼어요. 정부에서 파산 때문에.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주립대들이 엄청나게 등록금을 올립니다. 1년에 몇 퍼센트씩 계속 등록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캘리포니아에 있던 대학의 학생들이 시위를 굉장히 격렬하게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자료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 캘리포니아 대학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제가 아까 SAT 시험에 돈이 많이 든다고 했죠. 그걸 SAT 컬리지 보드라고 하는 기관에 뺏기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게 좀 있어요. 또 하나는 경쟁률을 높이면 대학교 순위에 굉장히 좋게 작용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미국의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은 한국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Common Application에서 Common App이 있고 그 다음에 Coalition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 UC 시스템이 있고 UT, 텍사스 시스템이 있고 각 대학들마다 지원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UC는 독특하게 UC만으로 지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UC 시스템으로만 지원해. 나머지 모든 학생들은 다 커먼앱을 통해서 지원을 해요. 그리고 커먼앱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대학 시스템이라든지 UT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시스템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커먼앱이나 다른 시스템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UC를 통해서만 지원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원서를 늘려면 커먼앱이 아닌 독특한 UC의 시스템으로만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일단 첫째, UC를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하나의 원서만 쓰면 캠퍼스 10개인데 그 중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원만에서 샌프란시스코 빼고 나면 한 8개, 9개 정도의 지원을 할 때 10개를 그냥 다 체크하면 돼요. 즉 원서를 하나 써놓고 9개를 체크하면 그 9개 각각의 대학에 원서를 다 넣게 돼요.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 UC 지역 자체에. 이 말은 UC의 경쟁률을 높이면서 대학교 순위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UC의 버클리하고 LA만 빼놓고 나머지 대학들은 순위가 70위권 밑에 그 다음에 뭐 100위권 밑에도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10개 캠퍼스 모두 다 거의 60위권, 70위권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어떤 요건에 의하게 된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원하려면 당연히 지원 어플리케이션 fee가 들어가죠.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듣고, 즉 이 SAT 시험을 보는 것도 이와 비슷한 로직이 아니겠나?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네가 아 얘네가 자기네 시험을 만들어서 자기네 시험을 보게 해서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고 학생들에 대한 정보도 취합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찬반의 논리는 이게 매우 팽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학생의 입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질문하거나 학생들이 질문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안 보니까 점수 배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태어날 때 캘리포니아 대학을 간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셨습니까? 이해가신가요? 이 질문을? 이 학생은 캘리포니아 대학만 원서를 쓰지 않아요. 원서를 쓸 때는 캘리포니아도 쓰고 저쪽 보스턴도 쓰고 워싱턴도 쓰고 여러 개의 대학의 원서를 쓰게 됩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살아. 그리고 캘리포니아 거주민으로서 등록금을 저렴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친척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나는 그냥 무조건 여기만 갈 거야 라는 학생이라면 또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자기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제시를 받은 대학에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대학들을 넣어놓고 원서를 넣어놓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대학 혹은 등록금이 저렴한 대학, 나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는 대학 이렇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캘리포니아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도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은 SAT 성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SAT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달라지고 넓어질 수가 있다. 대표님, 그러면 대학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결국 SAT 시험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가오는 겨울방학 동안 SAT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SAT를 결국 볼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SAT가 옵션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게 그 모든 사람들이 SAT를 안 볼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겨울에 조금 있으면 오잖아요. 겨울이 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방학이 올 텐데 이 미국식 학교들의 특징이 겨울방학이 좀 짧아요. 그죠? 여름이 길고 여름방학이 길고 그래서 겨울방학에 이런 SAT 공부를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혹은 학생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려면 이 SAT 공부를 방학은 모든 방학, 여름이건 겨울이건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SAT 시험이 빈도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3월, 8월, 그 다음에 10월, 그리고 12월 이 정도라고 보면 돼요. 가장 보편적으로 보는 시험이 그렇게 한 5번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험 보는 그런 시험인데 그걸 다 보는 학생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 보고 싶어도 봐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일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이 잘 봐지지 않습니다. 즉 내가 작심하고 시험을 꼭 봐야지 하면서 시간을 내야만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냥 주어진 대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여름방학이 기니까 여름방학에 공부를 하고 8월달, 10월달 시험을 봐야지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1월달 시험이 있었어요. 1월달 시험이 있었을 때는 겨울방학 공부하고 1월에 바로 시험 봐야지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1월 시험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시험은 미국에서만 있어요. 미국이 아닌 전 세계 다른 나라에는 8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8월 시험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은 8월 시험 본다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만약에 그걸 굳이 봐야겠다고 하면 비행기 끊어야지, 시차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놔야지, 또 숙소나 숙박 같은 거 다 정리해야지, 굉장히 한 일주일 전에 그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8월달 시험 잘 못 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8월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그래서 버리고,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사실 AP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AP 시험과 SAT 시험을 같이 공부하기에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월달 시험도 학생들이 잘 못 봐요. 그러면 5월달 시험도 탈락. 12월 시험 어떨까요? 12월 시험은 사실은 얼리를 넣기에는 이미 늦은 시험이고, 이제 레귤러를 넣기 위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내후년에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데, 12월이 기말하고 겹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말고사 준비라든지 혹은 12학년 학생들은 입시 준비라든지 해서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SAT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경험상 보면 12월달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몇 개 남았죠? 3월과 10월. 10월. 네, 3월과 10월 두 개 남죠. 사실 한국 학생 입장에서 제대로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기는 3월과 10월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시험을 보고 싶어도 잘 봐지지 않는 게 SAT 시험이에요. 그럼요. 다시 말해서 10월달 시험은 여름 특강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월 시험을 보고 8월 혹은 10월 시험을 볼 수 있지만 3월 시험은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면 3월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겨울 특강 동안에, 겨울 방학 동안에 짧지만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데, 뉴질랜드 학생이었었는데 상반기, 즉 5월달 시험을 봤죠. 5월달 시험을 보고 이제 8월, 10월 여기 시험을 딱 보려고 준비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취소돼 버린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봉쇄가 돼 버려서. 그래서 이 학생은 5월달 시험 점수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5월달에 이 학생이 안 봤었다 라고 한다면 이 학생은 SAT 성적이 없는 채로 미국에 가야 되는, 미국 대학을 가야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피셜한 SAT 성적을 일단 가지고 가자. 가지고서 자기 그 나머지 공부들을 해나가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SAT 이 오피셜한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공식 점수가 몇 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들이 물어볼 수 있죠. SAT 성적이 몇 점 정도 나왔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PSAT에서 몇 점 나왔어요? 아직 시험은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으나 3월달 혹은 5월달 시험 점수가 1250점이 나왔어요. 1350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그 뒤에 뭐를 더해줘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신의 점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SAT 성적을 치팅으로 오해받는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시험 봤는데 SAT 성적이 1250점이 나왔는데 다음 바로 시험에 1550점이 나오면 300점의 갭이 생기죠. 네. 굉장히 큰 갭이죠. 그러면 컬리지 보드에서 의심해요. 이 학생이 이 1550점 맞은 점수가 가짜인가? 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두려워서 시험을 안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희 경험상 그런 케이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300점이 올라가는 학생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바로 시험에 올라가지 않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또 사실 시험을 보는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치팅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징후가 보여야 됩니다. 그런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성실하게 봤다면 충분히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공부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학생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AT 시험은 한 번 보고 자기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저 시험을 잘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시험 보고, 특히 10월달 시험, 8월이나 10월 시험이 점수가 잘 나온다고들 보통 얘기들 많이 하죠. 커브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8월이나 10월에 초점을 맞추되 미리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있도록 하자. 그래서 방학 때는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SAT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름 특강이 더 좋을까요? 겨울 특강이 더 좋을까요? 라고 가끔 부모님들에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는 여름이 기간이 기니까 여름에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름 특강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 특강 때는 학생이 적어요. 즉, 선생님들의 엑기스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반 안의 수업 분위기도 그렇고 선생님들과의 소통 관계도 그렇고 매우 유리합니다. 많이 겪어본 거고 성적 향상을 겨울 특강 때 굉장히 많이 거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 실제로 성적에 저희가 추이를 내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가는 학생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 수업 시간에 집중도부터 내가 묻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런 생각지 못했던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처음으로 코로나가 터져서 준비가 안 된 곳들이 소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우왕좌왕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기술상의 문제나 경험상의 문제나 모두 다 개선이 되어서 온라인 수업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너무 그냥 보내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공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 계속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마지막에 하나만 생각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겨울 방학 때 해야 할 것 중에 또 하나 결국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IB나 AP와 같은 내신 과목을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미국 대학을 갈 때 심지어 한국의 국제학부 같은 데 갈 때도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내신입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학기에 내가 공부해야 할 과목 중에 부담스러운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올로지라든지 케미스트리라든지 칼큘러스라든지 뭐 이코노믹스라든지 또 특히 히스토리 같은 것들도 그런데 모두 과목이 조금 어려운 과목들이 있어요. 나에게 부담스러운 과목들. 뭐 피직스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 과목을 선행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행학습은 전 지구상에서 한국만 한대요. 다른 나라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그 시기에도, 주어진 시기에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댓글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가 그 댓글에 대답을 해드리고 또 그 댓글을 모아서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생기면 또 저희 얘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그걸 반영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PSU 에듀센터 최정욱 대표님을 모시고 SAT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서 답변을 드리고 또 나중에 Q&A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PSU 에듀센터 유튜브 진행자 문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